안녕하세요. 저는 드라마 완벽한 가족에서 최진혁을 연기한 연기자 김병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최진혁이라는 인물은 한 가족의 가장인데 누가 봐도 행복하고 완벽해 보이는 그런 가족의 가장이고 가족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도 포기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완벽한 가족에서 하은주 역을 맡은 윤세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내조를 아주 잘하고 딸 선희를 알뜰살뜰하게 보살피는 특히 밥맛이 좋은 아주 손맛이 좋은 완벽한 엄마 역의 하은주 역의 윤세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김영배입니다. 병호라는 인물은 저희 잘난 친구고요. 또 굉장히 매력 있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완벽한 가족에서 최선희 역을 맡은 박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선희라는 캐릭터는요, 굉장히 엄친 딸. 공부도 잘하고 엄마 아빠 말도 잘 듣는 정말 완벽한 딸입니다. 그런 선희한테 의문의 어린 시절에 친구가 나타나면서 혼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완벽한 가족에서 최현민 역할을 맡은 배우 윤상현입니다. 제 캐릭터 소개는 비밀입니다. 되게 수상하고 저 사람은 뭘까? 포스터를 봐서는 되게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꼭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완벽한 가족에서 이수연 역을 맡은 최예빈입니다. 제가 맡은 수연이라는 캐릭터는요, 선희의 어린 시절 친구고요. 다른 사람이 본인을 동정하거나 무시하는 걸 참지 못하고 좀 욱하는 성격도 있고요. 기분이 나쁘면 싸움을 먼저 걸고 보는 성격이기도 해서 폭력에 좀 잘 휘말리기도 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완벽한 가족에서 지현우 역할을 연기한 이시우입니다. 현우는 선희 바라기입니다. 선희를 돕고 하는 것에 굉장히 진심인 친구고요. 그만큼 되게 이타적이고 배려심 깊고 선하고 되게 순수하고 투명한 친구인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완벽한 가족에서 신동우 형사 역을 맡은 배우 김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연기하고 있는 신동우 형사는요, 진실을 향해 전진 또 전진하는 그런 집념의 형사입니다. 또 그러면서도 가슴 한켠에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갖고 있는 고독한 형사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봐주실지 저 또한 굉장히 기대되고 있고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야외에서 친구들과 함께 병호, 현우, 수연이랑 같이 즐겁게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노는 그런 컨셉으로 하나를 찍었고요. 언뜻 보면 기대가 되는 청춘물이 연상이 되는데요. 굉장히 풋풋하고 청춘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신났어, 맞죠? 선이가 조금 미소를 짓거나. 네, 그래. 렛츠 고! 저희 손동작이 중요한데 선이가 어깨에 손을 대고 있으면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아, 이렇게? 네, 네, 그렇게 잡아주시고. 싸늘하게? 싸늘하게. 웃어요? 네, 싸늘하게 웃게 뭐. 네, 싸늘하게 웃으며. 저희 세 가족이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함께하는, 그래서 좀 시선이 어긋나는 그런 컨셉으로 촬영을 했고요. 그 세 명 간의 보이지 않는 관계를 좀 드러내는 그런 컨셉인 것 같고요. 저희 포스터 촬영도 정말 즐겁게 잘 마쳤습니다.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드라마니까 좀 무섭기도 하시고 또 감동스럽기도 하시고 네, 같이 즐겨주세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